첫 번째 질문입니다. 몇 살이시죠? 87년생이고 올해 34살이고요. 토끼띠입니다. 키와 몸무게는? 173cm고요. 대회 때는 72kg 정도. 그리고 비시즌은 한 80kg.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? 저는 e스포츠를 제일 좋아합니다. 예. 롤. 저는 페이커 선수 되게 좋아하거든요. 유튜브 시작 후회한 적 있어요? 뭐 종종 후회합니다. 네,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좀 뿌듯하고 되게 감사할 때도 있는데 아 내가 이제 행동거지 되게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가끔 이제 후회되기도 합니다. 하루 단백질은 몇 그램 드세요? 딱히 사실 재진 않습니다. 대회 준비할 때만 많이 재고 평상시엔 재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100g 이상 꼭 먹으려고 노력하고요. 150g 정도가 저한테는 적정치 같아요. 저는 뭐 복근이랑 가슴, 어깨 이렇게 좋다고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군대 다녀오셨나요? 네, 저는 공군 만기 전역했고요. 658기였습니다. 저는 지금 신촌 이대 가운데 있는 GMTP 3호점에서 일하고 있고요. 아, 사장님이 스윙스 대표님입니다. 아, 이제 국룰이 있죠. 운동하는 분들 운동 경력을 아, 제대로 한 거는 몇 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제대로 한 거는 한 6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아니죠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16년 이상 운동한 것 같습니다. 식단식 매크로 하시나요? 매크로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. 다만 이제 너무 초과한다 싶을 때만 칼로리 같은 거 신경 쓰면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. 다이어트는 일단 그냥 다이어트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계속 꾸준히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이게 계산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뭐 추산해 보건대 한 1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? 현재는 2에서 3분할을 하고 있습니다. 운동 한 번 할 때 항상 1시간 정도에 끝내려고 하고요. 길어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한 주에 5번에서 6번 정도입니다. 대회 준비할 때는 거의 쉼 없이 계속 운동합니다. 쉬는 시간은 그때그때 다른데 쉬는 시간은 뭐 목적에 따라 그리고 운동하고 있는 그 구간, 기간에 따라 다른데 5분 내지는 1분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있고 보통은 대회를 끝나고 한 달 지난 후부터 스트렝스를 키우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.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최고 좋은데 그러기 쉽지 않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. 해결할 수 없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. 아, 좀 어려운데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나르시시즘이랑 열등감이 운동을 하게 만드는 원천인 것 같습니다. 3대 운동 얼마나 되시죠? 3대 운동 뭐 저번 시즌 기준으로는 480 정도인데 다이어트 끝나고 다시 측정해보진 않았어요. 근데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앞으로 50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유산소 운동은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만 저번 대회 같은 경우 유산소 운동 거의 안 하고 감량을 했습니다. 한 달이 아니라 거의 1년에 몇 번 먹는다는 질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1년에 한 5번 먹는 것 같습니다. 연애 안 한 지는 한 8년인데 중간에 뭐 스쳐가는 인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. 뭐 저희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거나 게임하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집에 머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만득이라는 아비시니안 고양이랑 3년 정도 살다가 지금 이제 서울로 이사 오면서 같이 할 수 없게 돼가지고 잠깐 부모님 댁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. 랄프로렌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조던이 가장 애착이 가네요.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7시간 자게 되는데 저는 한 8시간 이상 자야지 뭔가 잔 것 같더라고요. 뭐 좀 오그라드는 거는 그냥 좀 제끼고요. 되게 현실적이었던 거. 먹는 것까지가 훈련이다. 그게 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. 인스타 DM 하루에 몇 번 받으세요? 하루에 평균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좋아하는 영화는? 너무 많은데 레옹, 주성치의 서유기,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, 라라랜드 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노래 손꼽기 어려운데 뭐 저는 EDM 계열 좋아하고요. 저는 소양이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해서 그분이 부른 커버 곡들은 다 좋아합니다. 전 대화가 잘 통하고 몸매가 좋으신 분들, 화장 안 해도 예쁜 분들, 운동 안 해도 예뻐 몸매가 좋은 분들. 좀 까다롭죠? 유튜브 시작 계기는? 당신이 시켰잖아. 헬스장 차리고 싶죠. 근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. 나중에 한다면 먹고 자고 운동하고 모든 거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? 예, 별것도 아닌 저를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또 뿌듯합니다. 감사하고요. 많이 질문 받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계속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언젠가 또 Q&A 2탄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현실적으로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가 좀 종식이 되어서
건강하게 또 편하게 우리 마스크 없이 운동했던 시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